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제가 한 열흘간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형 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번 시간에는 도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루컬러 페인트입니다. 네, 윌프리에서 이제 도료를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써보는 도료였습니다. 도료 협찬을 해주신 건데요. 뭐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니까 이제 도료 협찬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한 개의 신너와 14개의 도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도료는 트루컬러 페인트라고 불리는 미국산 도료입니다. 도료병의 주의마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커 도료입니다. 병의 윗면을 보시면 무슨 컬러인지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유 넘버도 들어있고요. 네, 용기의 재질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리 용기 같은 건 아니고요. 반투명한 좀 딱딱한 고무 같은 재질입니다. 네, 저는 아크릴 위주로 도색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항공기 도색할 때는 레커 많이 쓰거든요. 이런 항공기 색깔 위주로 구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F22 랩터 전용 컬러가 있죠. 레이더 디스퍼션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제 레이더 분산이라는 건데 색상이 정확하게 고정된 것 같습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신너였는데요. 신너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라카 신너 맞네요. 처음 써보는 도료였기 때문에 08소대 전차를 이 도료만 사용해서 도색을 해보았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했지만요. 네, 이제 도료를 이제 화면으로만 보시면 사이즈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군제와의 크기 비교가 이 정도 됩니다. 국산 도료 IPP랑 비교해보면 네, 요정도 사이즈감입니다. 국내에서 트루컬러 페인트는 하비윌이라는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요. 그 주소는 제가 설명글에 넣어놨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도료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습니다. 요정도 도료의 찰랑거림이 다른 라카드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보시면은 이 미스터 컬러가 2,000원 초반이고 요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용량을 보시면 1온스에 7,000원입니다. 이 10ml 도료들이 3분의 1온스이기 때문에 가격 차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더 비싼 정도입니다. 타미야 도료 보시면 이제 10ml에 3분의 1 온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미야 도료들 보면은 이제 고유 색상 넘버를 무광은 XF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트루컬러 페인트는 이제 고유 색상명을 트루컬러 페인트 TCP 네, 그 TCP 앞자를 따서 자기네 색상 넘버를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도료의 사용 방법은 그냥 군제 도료와 똑같습니다. 도료가 1이면 이제 신너를 1.5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라카 도색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신너도 뭐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이 사용 방법이 같기 때문에 뭐 제가 사용해보니까 카날 신너에도 잘 희석이 되고요. 뭐 청소할 때는 일반 공업용 신너에 세척을 해도 똑같습니다. 라카드류가 아무래도 이제 에어브러쉬 도색할 때 이제 청소도 빨리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건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취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트루컬러 페인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요. 큰 카테고리로 네이버십 배 종류고요. 여기 육군 종류, 밀리터리 아머,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종류. 아래쪽 보시면 이제 철도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도료 컨셉은 이제 좀 정확한 고증의 색깔.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트루컬러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리스트를 보시면 컬러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름 보면은 미국 철도 아주 정확한 컬러들이 표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도 매니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뉴 보시면 자동차 전용 도료도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도료의 색깔을 구현한 도료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모형 매니아들은 또 이런 컬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선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함선의 정확한 컬러를 또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군 함선들 컬러들이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영국 함선들의 컬러네요. 네, 아래쪽은 일본 그리고 독일 뭐 컬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또 함선 매니아 분들, 실력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더 정확한 색깔 볼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공기 쪽이나 육군 쪽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컬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나마 이 도료 사용해 본 바로는 뭐 퀄리티 우수하고 괜찮습니다. 라카도료 쓰시는 분들 이미 많은 라카도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트루 컬러 페인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카 페인트랑 사용법도 같고 신너도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도료 추가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이렇게 트루 컬러 페인트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